안녕하세요. 고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엘가토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확인한 후 업데이트 설치를 진행하고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버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부팅하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음을 팝업 창으로 알려줍니다. 업데이트 설치를 하면 현재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설치 클릭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하는 단계가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Next 클릭합니다. 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Next 클릭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Install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오면 예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Finish 클릭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스트림덱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버전이 최신으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가토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